롯데건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롯데월드의 균열 및 누수와 관련해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달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문을 연 제롯데월드는 이달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영업이 중단되는 등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롯데 측이 고육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롯데건설은 오늘 오전 잠실 제롯데월드 홍보관에서 첫 번째 설명회를 열고 콘크리트 균열과 관련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한천구 한국건축시공학 회장은 콘크리트는 특성상 시멘트의 수분 증발과 온도 변화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를 안전과 연결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국내외에서 보통 허용 균열폭을 0.4mm 정도로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제롯데 균열도 허용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롯데월드는 공사 과정에서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의 핵심 기둥과 기초 콘크리트 바닥인 매트의 균열이 발견돼 안정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